떡은 꿀 찍어 먹는 게 제격이야. 따봉. 아주 맛있네. 안녕하세요. 사랑 담은 꿀집 아들입니다. 오늘은 부모님과 함께 개두릅 따러 옴나무 농장으로 갔습니다. 자, 그럼 체험 삶의 현장 사랑 담은 꿀 개두릅 따기 편 지금 시작합니다. 같이 감상해 보시죠. 저만 따라오세요. 지금 어디 가시는 거죠? 아, 지금 두릅 따러 가는데 동네 괘씸한 친구가 이거 막아놔서 걸어가자. 아, 안 되겠네. 오늘은 아버지와 두릅을 따러 왔습니다. 아빠, 저 하얀 거는 무슨 꽃이야? 조팝나무야, 조팝. 왜 조팝나무야? 우리 아버지는 꽃 전문가입니다. 온 세상의 꽃을 다 알고 있죠. 여기는 이제 두릅 새순이 막 올라오고 있어요. 지금 뭐 하시고 계신가요? 두릅 따는 건데 두릅이 조금 일러. 조금 일러서 수확량이 좀 작긴 할 텐데 특별히 따서 선물할 때가 있어가지고 좀 미리 따는 거야. 어우, 요거 맛있겠다. 아, 저는 보기만 해도 아찔하네요. 이렇게 줘봐요, 이거. 뭐가 있는지 물어보자. 버리는 게 반이네, 버리는 게 반. 응? 버리는 게 반이야. 쓸지를 몰라서 그러나. 저 장대낫은 제가 선물로 제 돈으로 사준 겁니다. 잘 안 된다네요. 버리는 게 반이야, 버리는 게 반. 버리는 게 반이랍니다. 아까 잘 된다고 했는데 쓸 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. 반은 성공했다. 반은 성공했답니다. 두릅 따다 사람 잡겠네요. 됐지? 됐다며 아이처럼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니 제가 더 기쁘네요. 야, 이거 봐, 이거 봐. 야, 이거 봐라. 야, 두릅 엄청나네. 야, 요거 요거. 야, 이 진짜 두릅이네. 진짜 두릅이야. 두릅 나무 위에서 올라다 본 하늘은 시커멓네요. 하늘은 왜 이렇게 검은가요? 왜 그러겠어. 비 올라 그러지. 아이고, 아이고. 아버지 키가 5cm는 더 자랄 것 같아요. 아유, 이게 가위로 된 게 있을 텐데. 가위로 된 게 있을 텐데. 제가 잘못 샀나 봐요. 가위처럼 깎아 자르는 게 있을 텐데. 장대낫을 38,000원 주고 샀는데 결국 저렇게 따기를 했나 봅니다. 이놈아, 이렇게 따면 되지. 내가 못 딸 줄 알았지. 옳지. 아야, 아, 뜨거워. 여러모로 장대낫이 유용하네요. 지금 뭐 하고 계신가요? 네, 밭에 먹은 잎이 많아서 따서 지인들과 놀아 먹으려고 먹은 잎 따고 있어요. 먹은 잎은 짠 밥도 좋고 살짝 데쳐서 된장에 무쳐 먹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요리를 할 수 있습니다. 말씀하시는 게 거의 요리 연구가네요. 요리 연구가. 요거는 오늘은 초밥식으로 밥에다 양념을 해서 살짝 쪄서 쌈밥을 한번 해 먹으려고 따고 있어요. 아, 좋네요. 네, 이거 보세요. 이쁘죠? 이야, 엄청나네. 엄청 많이 땄네. 두릅나무는 왜 이렇게 가시가 많나요? 두릅나무는 옛날에 귀신 쫓는 데 썼어. 그래서 미신에서 가시가 많아서 귀신이 안 들어온다고 그래가지고 가게 오픈하고 그럴 때 보면은
두릅 가시 잔뜩 묶어서 매달아 놓더라고. 옛날 사람들은 미신이 참 많았던 것 같아. 머위잎은 뭐에 좋은가요? 머위는 이렇게 보면은 조금 여기 솜털 이렇게 나온 거 있죠? 요거는 금방 나온 새순인데, 물론 다른 것도 금방 나가겠지만, 쌈 짜서 먹을 때 요런 거는 찌지 않고 생으로 먹으면 쌉싸름하게 좋은데, 머위의 효능은 뭐 여러 가지 있어요. 잎도 먹고, 요 줄기, 줄기를 머위대라 그러는데, 머위대도 먹고, 뿌리도 먹고 다 먹는데, 항암 예방에, 항암, 암이 전이 되는 걸 막아주고, 통증도 안 해주고, 그 두 번째 좋은 거는 기관지에 좋은데, 앞으로 그 미세먼지가 점점 더 좋아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. 그러면은 기관지 쪽에 질병들이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데, 요거 기관지에 아주 좋아요. 앞으로 요거 주변에 몇 개 정도 심거나 아니면 베란다에 몇 뿌리 심어 놓고 요거 잎을 따면 또 옆에서 또 나오고 그 뿌리가 뻗으면서 뿌리 끝에서 또 잎이 나와요. 이렇게 번식이 되기 때문에 몇 개만 심어 놓으면 실컷 먹을 수 있어요. 베란다에 키우는 추천 나물 중에 하나예요. 머위 보면 여기 새순 올라오지? 새순 이렇게 머위를 따주면 계속 또 옆에서 새순이 올라와. 이렇게 이쁘게 올라오잖아. 이렇게 주로 이렇게 어린 잎 처음에 나올 때는 데쳐서 나물로 무쳐먹고 요 정도 쌈 싸먹기 좋은 크기 요 정도 크기는 쌈 싸먹고 또 더 커서 대가 굵어지면 요거 머위대라 그러는데 요거 껍질 벗겨서 볶아 먹어도 되고 또 여러가지 용도로써 하여튼 맛있어. 개두릅 따고 오는 길에 부모님과 바닷가에 잠시 들렸습니다. 바람이 정말 많이 부네요.